근데 왕할머니는 어디로 여행 가신 거야? 몰라. 아빠한테도 말씀 안 하고 가셔서? 이상하네. 왕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못 떨어져 계시잖아. 근데 왜 왕할머니 혼자 여행 가셨지? 이상하네. 여행은 잘 하고 있는 거지? 그래.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한번 잘 생각해봐. 처음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면 계속 고할 것이고 아니면 그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지.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 한번 잘 깊게 생각을. 아버님. 나중에 통화해. 생각 정리되면. 누구세요? 혹시 어머님? 여수에 잘 도착했다고. 여수요? 좋은 데 가셨네. 아버님이랑 떨어지니까 보고 싶으시대요?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. 그러게 같이 가시지. 왜 어머님 혼자 보내주셨어요? 두 분이 같이 가셔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시지. 아, 혼자 할 여행이니까 혼자 갔겠지. 잠시 좀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. 왜? 혼자 해야 할 여행이요? 그게 무슨... 에휴, 아니다.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야. 아따나 한잔 해야겠다.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. 아따 참. 뭘 말할 단계가 아니야?